거의 전송한 문장입니다. 지난번 와이어리스 파워 차저 충전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 제가 보여드릴 솔루션은 저희 STMicro에서 제공하는 STMC 스탠다드 디벨롭 킷 4.0을 기반으로 하는 FOC 솔루션을 전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개발에 필요한 각각의 데모 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깊이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에 충실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모터 컨트롤은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ST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먼저 저희들 FOC 솔루션에 대한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키트 4.0에 대한 전반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PC를 이용해서 모든 튜닝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덕은 저희들 MCU 베이스로 된 32bit MCU 베이스로 솔루션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될 수 있는 솔루션은 싱글, 듀얼, FOC 알고리즘을 다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모토의 다양한 와이드 레인지 어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저희들이 특정 어플리케이션마다 맞게끔 튜닝된 솔루션이 제공 가능하고 그 모든 것들은 저희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워크벤치를 통해서 튜닝하고 그 튜닝된 값이 적용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ST가 이 FOC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모터 컨트롤에 투자한 시간은 지금 10년이 넘었고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작년 Q2에 나온 스탠다드 디벨롭먼트 킷 4.0이 마지막 버전이고요. 여기는 저희들 하이 프리퀀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페이턴트가 포함된 아주 하이 퀄리티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솔루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 st.com 모터 컨트롤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저희들 모터 컨트롤이 제공하는 범주는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모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제 산업용 드라이버부터 홈 어플라이언스, 그 다음에 여러 최근자에 새롭게 대두되는 헬스케어 피트니스, 뭐 트레드밀이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에도 접목시킬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제공하는 솔루션은 비단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제공할 수 있는 컨트롤 하드웨어를 포함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는 뭐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 MCU 라인업이 풀 라인업을 통해서 제공이 가능하고 파워 스테이지를 구동할 수 있는 파워 소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IGBT, IPM, 그리고 게이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파워 매니지먼트 IC, 그 다음에 AC 스위칭할 수 있는 트라이악이라든가 SCR, 그 다음에 센서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저희들은 전부 다 제공할 수 있다는 게 ST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OC 싱글 모터 쪽을 먼저 보면은 저희들이 이쪽 싱글 모터를 개발하시는 분 쪽에서 원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6스텝 드라이버로 구동되는 로우엔드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들은 시누소이달로 바꿀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이 돼 있습니다. 듀얼 모터 역시 저희들이 최근자에 뭐 드론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플리케이션에 많은 적용을 통해서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있고요. 홈 어플라이언스, 게이밍, 그 다음에 툴, 인더스트리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뭐 이런 쪽까지 전부 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고 저희들 MCU가 각각의 퍼포먼스에 맞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와이즈로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거를 보면 아주 로우 엔드 스칼라 방식, 스칼라 컨트롤을 통한 모터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듀얼 FOC까지 이르기까지 전체에 대한 솔루션을 다 커버할 수 있고요. 저희들의 모든 필요하신 모든 솔루션을 다 가지고 풀 커버가 가능합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모토의 기본적인 저희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범주를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커버될 수 있는 모토의 종류를 표시를 했고요. 그린으로 표시된 부분은 저희들이 라이브를 통해 저희들 지금 오늘 소개드리는 SDK 4.0을 통해서는 제공할 수는 없지만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갖고 서포트할 수 있는 범주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퍼머넌트 매그네틱 서페이스 마운트 모터의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일단은 주로 많이 쓰시는 SNPMSM 모터가 이제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약간 미들 파워까지, 미들 엔드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 IPMSM이 이제 하이엔드 쪽에 많이 적용들을 하고 계시고요. VLDC 케이스는 약간 PMSM과 뭐 대부분 유사한 형태의 퍼포먼스와 동작 원리를 갖고 있고, 다만 약간 다른 부분은 로터의 스피닝이 이런 그 사다리꼴 형태의 시그널이 형태로 나온다라는 게좀 다른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PMSM FOC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형태는 일단은 저희들은 커런트 센싱을 통해서 커런트 센싱과 스피드 포지션 제어를 센싱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이고요. 토크 맥시마이저를 위해서는 이제 위상각이 90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어떤 그러한 거를 목적으로 저희들의 FOC 알고리즘을 구동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저희들 알고리즘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값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커런트 값이 중요하고요. 커런트 값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따라서 완벽한 FOC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가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스피드와 포지션 제어는 홀 센서나 엔코딩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희들 자체 갖고 있는 센서리스 그 센서 없이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런트 컨트롤러를 제어하다 보니까 이제 PID 제어라든가 아니면 피드 포워드 제어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 GUI를 통해서 보시면 아주 쉽고 그 다음에 간편하게 튜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FOC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겠죠. 커런트 앵글을 통해서 최적의 에너지 효율을 찾아서 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로드 변화에 따라서 스피드 제어를 시기 적절하게 스피드 컨트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게 가장 또 하나의 장점이고 포지션 컨트롤을 굉장히 정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쿠스틱 노이즈가 굉장히 이제 모터에서는 대두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런 노이즈를 캔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업체에서 많은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희들 MCU 안에 있는 이 펌웨어 라이브러리 안에 이제 구동 개호를 블록 다이브로 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스피드 컨트롤하고 커런트 컨트롤을 양쪽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값을 이용한 제어 값을 파워 블록에 제공을 하고 파워 블록에서 모터를 돌리고 이 모터에서 나오는 커런트 센싱, 쓰리 션트나 원 션트나 아이솔레이션 커런트 센싱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의 피드백을 받아서 구동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파워 블록에서 암쇼트라든가 여러 가지 오버 커런트라든가 뭐 이런 쪽에 프로텍션을 또 커뮤니케이션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듀얼은 이제 하나의 저희들 컨트롤러를 가지고 두 가지 모터를 연동해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희들 라이브러리를 채택하셨을 때 필요한 컨피그레이션들을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 포지션에 대한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포지션을 피드백을 받기 위한 센서들이 제공되어져야 하고요. 뭐 엔코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엔코더 뭐 부형파 엔코더라든가 그다음 홀 센서를 통한 많이들 이용을 하시죠. 홀 센서를 이용해서 피드백을 받기도 하고 저희들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인 센서리스로 구동을 하기도 하고요. 센서리스를 구동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기능인 하이 프리퀀시 인젝션을 통해서 굉장히 낮은 주파수, 낮은 RPM에서도 제어가 가능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 컨피그레이션에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커런트 피드백이 될 거고요. 아마도 모토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커런트 피드백이 가장 제어하는 데 있어서 큰 뭐 지표가 될 수가 있겠죠. 커런트 피드백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 다음에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느냐가 어떤 제어의 가장 큰 관건이 될것 같고요. 이런 커런트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이용하시는 원션트라든가 쓰리션트 또는 투 아이솔레이티드 커런트 센서 이건 좀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뭐 많이들 쓰진 않지만 이런 종류의 이런 션트 레지스터를 통해서 커런트 값을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저희 MCU가 서포트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저희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코스트적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F1 시리즈라든가 F0 시리즈, 그러니까 로우 코스트나 범용 MCU를 통해서 커버될 수 있는 펑션을 얘기를 한 거고요. 대부분의 지금 상용 모터에서 쓰는 요구되는 솔루션은 사실은 다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이제 원션트하고 쓰리션트를 쓰셨을 때는 F103으로 이제 쓰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듀얼이라든가 HFI로 갔었을 때는 더 상위의 MCU를 쓰시면 된다는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FOC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참조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들하고 컨택이 돼서 제조과 구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알맞은 프로덕트를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좀 보면 이제 워싱머신에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저희들이 커버리지를 이제 다시 이걸 통해서 확인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MTPA, Maximum Torque for Ampere라고 해서 이제
커런트에 따른 토르크를 맥시마이즈 할수 있는 부분이 이런 워싱머신에서는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고요. 플럭스 위크닝은 이제 그 오퍼레이팅 리미테이션을 이제 그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어 값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어가. 그 다음에 저희들의 특허인 HFI가 하이 프리퀀시 인젝션은 이제 로우 스피드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필요한 펑션이고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고, 피드포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듀얼 드라이빙도 저희들이 가능하고요. 에어컨은 가장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또 많은 옵티마이즈를 필요로 하고, 뭐 코스트라든가 여러 가지 뭐 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이 많은데, 일단 기능적인 부분을 보면 MTPA는 이제 워싱머신과 똑같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플럭스 위킹도 마찬가지입니다. HFI도 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각각 필요한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준비가 돼 있고, Start on the Fly라고 하는 펑션은 이제 에어컨에만 특별히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되겠죠. 팬이 이제 밖에서 바람이 불고 났을 때 팬이 자동으로 돌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재가동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쿠스틱 노이즈를 줄일 수 있는 펑션이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토르크 리플 컴펜세이션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릿지 이쪽은 MTPA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HFI도 옵셔널로 필요하게 될 거고요. 플럭스 위크닝도 저희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 저희들이 커버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은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적용 가능한 제품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툴을 이용해서 컨피그레이션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툴은 이제 기본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거는 이제 워크벤치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실 거고요. 각각의 워크벤치는 네 가지에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섹션이. 섹션 1은 이제 모터의 안에 있는 모터의 실제로 모터의 스테이터스라든가 모터의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스테이지의 구성에 대해서 세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매니지먼트로 가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필요한 조건들을 기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스테이지 가서 실제로 컨트롤하는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고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실제로 모터를 기동하는 상태에서 각각의 퍼포먼스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워크벤치 라이브러리를 이제 실제로 연동할 수 있고, 저장하고 다시 로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저희들 거는 저희는 이제 IAR을 통해서 디버깅을 하거나 컴파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LCD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은 최근에 이제 4.0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유저 인터페이스 저희들이 제공하는 데모 보드에 LCD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표시를 각각의 이제 맞게 프로그래밍을 하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소프트웨어 툴을 다 갖추고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저희들이 보드를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하신 작업들은 PC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다음 실제적으로 필요하신 모터가 있습니다. 이 중간 단계에 필요한 하드웨어들은 이제 파워 스테이지는 저희들이 다양한 파워 스테이지 와테이지별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별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STM32라고 하는 MCU를 구동할 수 있는 컨트롤 보드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 보드가 있고 PC와 연결할 컨버트 해주는 링크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들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구매하셔서 실제로 동작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8비트부터 32비까지 준비가 돼 있고요. 이쪽은 스칼라 방식으로 구동되고 이쪽은 FOC 영역입니다. 파워 스테이지는 되게 다양한데요. 파워 스테이지는 나중에 파워 스테이지 이쪽이 이제 파워 스테이지고요. 여러 가지 파워별로 100와트, 1키로, 2키로 이렇게 준비를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CU도 각각의 사이즈 MCU 종류에 맞게 지금 데모 보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것들은 컨트롤 보드를 필요하신 부분들을 구매하셔서 디자인을 시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컨트롤과 파워 스테이지가 결합된 형태의 보드들인데요. 이런 보드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좀더 업체의 리얼한 환경에 가깝게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필요하신 부분들을 선택하셔서 저희들한테 요청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이쪽에 지금 나와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희들 라이브러리와 지금 디벨로먼트 키트는 여기 다운로드 가능한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저희 쪽에 연락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요거는 안 넘어가는 걸로. 응, 여기까지 하고. 거기까지 하고 일단 이상으로 ST마이크로 모터 컨트롤에 대한 솔루션 소개를 마치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하신 부분은 아래 나가는 이쪽 이메일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저희 솔루션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모터 컨트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